소개해드린 것은 멜젓을 이용해서 만든 멜젓 퓨레와 고추부가 팔렸습니다. 저희의 소감은 이랬습니다. 오늘 아침 운동 끝내고 옷만 후다닥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서둘러 서둘러. 오늘 한우 오마카세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벌써 10분이나 늦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네요. 저희 메뉴판과 린넨 자리에 이 아직 곁들여드렸고요. 드실 때는 모든 색을 섞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옆쪽에 나트륨을 조금씩 위에 올려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서 토치로 지방을 한 번 더 녹여드렸고요. 옆쪽으로 준비해드린 것은 멜젓을 이용해서 만든 멜젓 퓨레와 고추부가 팔려나이 같이 곁들여드렸습니다. 과정이야? 가다 과정이구나. 한우는 어렵지? 근데 난 빨리 할 거 없어 전혀. 그냥 때되면 하겠지. 그거는 몸이 안 될 듯. 드실 때는 이쪽에 있는 치즈와 소세지를 함께 잘 어우러져서 같이 드시는 것이 좋았대요. 맛있게 드세요. 어쨌든 그래서 저번 우리 엄마 그 미술 전시회 아니야. 뭐 때문에? 저번도 젖었어. 이렇게 카페를 갔어. 근데 이제 서가 엄마 어머니 줄을 서 있었어. 하겠고요. 옆쪽으로 있는 소스는 막걸리와 한우뼈를 이용해서 만든 그레이비 소스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요거 장아찌랑 같이 먹어요? 고기? 네, 같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내 통장으로 다 보내, 카드가 빠지면. 근데 이번에 대출이자가 많이 올랐잖아. 근데 성우랑 쫓아갔잖아. 가는 길에 전화가 오는 거야. 성우가 이제 그냥 새로운 실수를 늦게 들어가서 이런 건 좋지. 술 마시면 당연히 늦게 들어가서 늦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이번 주는 못 낼 것 같아. 하루 내면 하루 내고. 이거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뭐 할 일도 있고, 조금. 눈치 안 대놓고 말고. 맛있다. 맛있다. 남편이랑 오라매. 그니까 내가 이제 죽였잖아, 그치? 맞아. 지금 너무 맛있어. 좋아. 죽여버려. 왠지 알아? 거의 다 먹을 수 있어. 탈수저 너무 커. 두 번으로 끝났냐? 미친 거 아니야? 바닥 다 보였어. 개웃기네, 진짜.
아니야. 다이어트는 사실인데 유나랑 이틀 연속 자세 못 봤어. 어제 오빠 오늘 배 커졌어. 맞아. 그건 있어. 여러분 저희 밥 호다닥 먹고 영화 한산 보러 왔어요. 제가 어제 혼자 금요일인데 이수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혼자 헤어질 결심 봤거든요. 오늘은 한산. 대충 뭐야 이거? 쳐다볼 거야. 뭐지 이거? 한산의 느낀 점 어떻나요? 1번 노선 쓴 사람들 개불쌍. 너무 빨리 만들어서 좋네요. 배가 3일 역시 만에 역시 우리나라 기술. 역시 한국 사람 빨리 빨리 뚜닥뚜닥. 배가 빨리 만들어. 그리고 거북선 등장할 때. 아니 그리고 목소리 개 커야겠다. 어떻게 저 안 되냐? 전달이 저렇게 빨리? 안 들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 비둘기라도 날리는지. 아니 실제로는 느리겠지. 아 그치 영화니까. 원래는 졸라 오래 걸리겠지? 그 딱 방향 바꾸는데도. 발포하라 이랬는데 다 같이 총 쏜다고? 근데 그거 했잖아. 깃발 올려서 뭐 보여지긴 했었다. 아 여튼 저희의 소감은 이랬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오. 찍은 거. 짠짠. 나와? 와, 오랜만에 먹네. 토니고 또 파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아줌마 대장. 아줌마. 술맛이 아예 안 나? 아, 괜찮아. 나 술 안 마신 너무 오래돼가지고. 괜찮아? 아니, 술 맛이 너무 안 나면 번호야. 나? 괜찮아. 오늘 좀 우리 과하게 먹네. 과한 거야?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맛있겠다. 식감이 달라. 맛있다. 근데 소스는 원래 이런 소스야? 자기 자체. 나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얘들아. 면은 뭔지 한번 먹어봐. 뭔지 모르겠다. 짭조름. 그냥 면인가? 뭐? 쓸데없는데 꼬집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마음에 안 들지. 많이 봤지? 많이 봤어? 안 봤어? 안 봤다고? 오늘 거의 하루 종일 봤는데 TV를?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이거 하나 보고 엄마랑 책 읽고 코 잔다고 했지? 근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미 껐어. 이제 엄마랑 책 읽으러 가자. 무슨 책이 좋아? 꽃게책 보러 가자. 응? 가자. 민원양 받은 기분이 어때? 좋아. 너무 좋아? 엄마 뜯어줄까? 안녕 개비. 가자 매직 하우스. 너무 예쁘다 그치? 여기 꼬이도 있다.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쏙 들어? 응. 뽀뽀. 엄마 뽀뽀. 이거 떼줘? 응. 알았어. 여러분, 응? 저 점심시간에 여기가 구름바이 H 쇼룸이거든요? 지금 세일 중이라고 어제 인스타그램 보다가 발견해가지고 회사랑 사실 집에서 더 가깝긴 한데
그렇게 멀지 않아서 호다닥 예약하고 와봤어요. 여기 솔트워터 그 신발 있잖아요. 그것도 팔고 있어서. 아, 네네. 여러분, 열라 고민하다가 요렇게 구매했어요. 여기 약간 스크래치 난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스티커 붙여져 있더라고요. 뭐 근데 이 정도 스크래치는 뭐 이게 3만원? 얘가 4만원. 그래서 두 개 해서 7만원 긁고 나왔습니다. 아, 하나만 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고르겠어서. 사두면 언젠가 신으니까 다. 빨리 가서 밥 먹어야겠어요. 택시를 부릅시다. 비가 조금 와서 나왔는데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돌아가야겠다. 너무 많이 온다. 상쾌하게 뛰고 있는데 갑자기 또 쏟아지네요. 집으로. 내장 섞어주면 여러분, 집에 와서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겁나 허겁지겁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을 다 해치웠습니다. 휴, 진짜 너무 배고팠어. 다 먹고 저는 이제 짠! 운동 가요. 아, 먹으면 다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맨날 점심을 좀 많이 먹고 저녁을 샐러드식으로 하면 참 살이 잘 빠질 텐데 저는 어찌된 게 거꾸로예요. 맨날 살 빼는 게 뭐 인생의 목적은 아니니까 건강하게 또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음스? 싫어. 내일 아침에 버릴게. 아무튼 그래서 또 슬슬 걸으면서 소화 1차로 시키고 운동 빡세게 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운동 끝났습니다. 아, 오늘 진짜 개빡센 엉덩이 빵댕이 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바들바들 떨려요. 여기 살이 진짜 안 빠지거든요. 여기 옆살 보이시죠?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이시죠? 여기는 100% 식단을 해야 된대요. 식단은 좀 어려운 관계로 이거는 기념품으로 달고 다니는 걸로. 여튼 오늘 운동 끝.